그러면은 설계하실 때 거의 필요한 것들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도 이거 만들어 놓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다 지원이 안 돼요. 시험 볼 때 다 여러분이 만들고 만들면서 이제 도면을 그리는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걸 이제 한번 표기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기입을 한번 해보는데, 기입은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제 해당이 되겠네요. 이 선하고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아이고 잠깐만요, 요 선하고 요 선 있잖아요, 요 두, 총 세 개의 선이 되겠네요. 요 선은 평행이 나와야 돼요. 이면하고 이면은 평행이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조립할 때 문제가 생겨요. 이게 만약에 조립이 안 되는 부분이면 여기 평행이 안 나와도 사실 괜찮아요. 여기 뭐 평행이 안 나오면 어때? 조립이 안 되는 부분에 상관없는데, 이게 나중에 조립이 되는 면이면은 이게 평행이 안 나면 나중에 누적이 돼가지고 공차가 확 틀어져 버려요. 되게 힘들거든요. 여기 뭐 조립부에 계신 분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조립에서의 이 꽃은 까내는 거거든요. 스크라이퍼라고 해가지고 막 까내는 기계가 있어요. 바바바바바바. 그러면은 뭐 인디게이터 같은 걸로 이거 막 긁어요. 긁어보고 어디 한 점이 높다 그러면 거기를 막 사정없이 까요. 그럼 거기 높아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런 기아공차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제 공차 이걸 제도 못 맞춰가지고, 기아공차를 제도 못 맞춰가지고 어느 한 부분이 낮고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까내거나 아니면 사포 아니면 숫돌 갖다 문질러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조립의 핵심이라고 해서, 조립은 줄질을 잘해. 줄 작업을 좀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좀 연관이 좀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 우선 기준면 잡아줘야 돼. 기준면을 여기를 잡으면 되겠네요. 바닥면, 바닥면을 기준으로 잡고 얘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요걸 따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잘 보세요. 얘랑 카피하면 되게 두 개. 여기를 잡고 이렇게 갖고 오는 거죠. 여기다 붙입니다. 붙일 때 최대한 근처에 붙여주시고, 이게 잘 안 잡혀야 된대. 보면 이렇게 최대한 정확히 안 닿아도 상관없어요. 머리서 어떻게 단 것처럼 보이니까. 여기 붙여주시면은 이면이 기준면이 된 거예요. 기준면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기아공차를 적용시켜주는 거죠. 기아공차 적용할 때는요, 똑같이 QLE로 하시면 돼요. QLE. 자, QLE도 넣어주시고, QLE. 여기 면 찍어주신 다음 직각으로 꺾어주세요. 이렇게. 총 점 3개 찍어야 돼. 하나, 둘, 셋. 세 개 점을 찍어주시고, 세 점 클릭하시고, 그 다음 ESC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지지선이 표시된 거예요. 이게 지지선, 기아공차의 지지선 완성.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기아공차를 넣어주면 되거든요. 기아공차는 아까 공차 있잖아요, 이 아이콘 눌러주시고 띄우세요. 이거 기아학적 공차 띄워주시면 되겠고요. 우선 기호에 있는 이 검정색 아이콘 누르세요. 그러면 요 기호가 뜰 거예요. 거기에 그 평행 차세요. 평행이 어디냐면 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얘기죠. 평행 기호 넣어주시고, 그리고 얘는 그 두 옆에 있는 건 파이를 집어넣을 때 파이는 사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여기는 그 육면체이기 때문에 원 통형이 아니기 때문에 파이는 생략이고, 값은 100분의 2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100분의 2. 이 값은 여러분들이 그 IT 공차를 보고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미 놓을게요. 지금은 100분의 2 정도. 그리고 다른 건 다 생략이고요. 데이터입니다. A 넣어주세요. A. 데이터입니다. A. 그래서 평행 100분의 2, 그 다음에 A, 그 다음 확인.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얘를 갖다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된 거지.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얘와 얘는 평행인데 어디 기준이냐? 요거 A면 기준으로, A면 기준으로 이면은 평행이다. 그리고 값은 얼마까지? 100분의 2 안으로 맞추도록. 그렇게 우리말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넣을 수가 있죠. 어디 넣을 수 있냐면 여기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선은 A면 기준으로, 이 선은 뭐예요? 직각이죠. 직각.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얘는 직각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지선 집어넣고, 얘는 그냥 옆에 빼세요. 그냥 빼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만 찍으면 되겠죠. ESC.
그 다음에 기아공차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기호 직각 다섯번째 있네요. 직각 그리고 값은 100분의 2 똑같이 그 다음에 A면 기준 이렇게 해서 여기를 또 만들어주시면 되는 그러면 2면 기준으로 얘는 직각에 나와야 되고 거기에 허용 공차 값은 100분의 2다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기아 공차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실전에서도 필요할 때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활용해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쉬었다 할게요. 자, 오늘은 나사 제도를 좀 배우도록 할게요. 나사는 여러분들 그 CNC 현반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들이라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우선 M 요게 보통 삼각나사죠. 보통 삼각나사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숫자가 이제 외경 직경부 축직경이라 할게요. 나사 직경 나사 직경이라 합시다. 나사 직경 그 다음에 곱하기는 연결고리구요. 얘는 연결고리고 얘는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P는 피치죠. 나사와 나사와의 그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피치 피치값 피치 피치라 합시다. 그 다음에 숫자가 매겨진게 피치값이죠. 그래서 나사 같은 경우에는 도면상에 표기할 때 이렇게 지지선을 이용하셔가지고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뽑으신 다음에 간단하게 M30 곱하기 피치 2 이렇게 표기를 하죠. 요게 여러분들 그 시행선반 시간에서 봤던 그 도면 나사 제도 관련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거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M30 요거 맞춰서 한번 그려볼까요? 요거 그리시려면 우선 간단하게 직사각형 하나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REC 명령 이용하시고 REC 엔터 그 다음 이미지점 클릭하시고 그 다음 볼뱅이 가로는 한 50 정도 주시고 세로는 30 주시면 됩니다. REC 엔터 한 점 찍고 골뱅이 50,30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나사 제도를 하는 거죠. 자, 나사 제도는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 정확하게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우선 간략하게 하는 방식 먼저 배워볼게요. 간략하게 하는 거는 이 못따기가 중요해요. 못따기 못따기만 우선 해주시면 되겠고요. 못따기를 우선 그 못따기는 어떻게 해주냐, 이 피치값에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피치가 2면 P2면 C2로 하세요. 간략하게 피치에 맞춰서 이제 적용시키면 됩니다. P가 만약에 1.5다 그러면 C1.5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피치가 만약에 0.8이다 그러면 C0.8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맞춰서 하시면 되겠고요. 피치값은 규격집에 나와있어요. 규격집 찾아가지고 적용시키시면 되겠고 우리 PC2니까 PC2짜리를 만들거니까 앞에다가 못따기 CHA 하시고 D엔터 하시고 E엔터 E엔터 그 다음에 N엔터 T엔터 T엔터 하신 다음에 앞에 못따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치수 뽑아보시면 C2죠. 그러니까 거리 2 그래서 2mm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못따기 그리실 때는 여기 요렇게 선 그려주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거의 그 실제 가공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우선 외경 황삭 정삭 해놓고 여기다 나사 내는 거죠. 불완전 나사가 되겠는데 그러면 간략하게 하는 방법은요, 여기 못따기 있잖아요. 이 못따기의 시작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선을 거주시면 돼요. 요게 나사예요. 나사. 이거는 요 안에 삼각나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나사가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원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상인데, 정석이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두 줄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사가 이렇게 나 있구나.